놀래서 아무도 못, 안 들어올 수도 있어. 아무도. 저희는 그러면은. 어머나!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어, 라이브 방송 되나 봐. 이 라이브 방송 맞나요? 네, 제가 지금. 안녕하세요. 지금. 여기가 어디지? 롯데 월드 타워에 유령 홍보를 왔거든요. 여러분들 같이 또 유령 봐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 또 오늘 롯데 타워 있다가 또 압구정 갔다가 막 오늘 여러 네 그런 것들이 있어요. 유령 너무 잘 봤어요. 감사합니다. 정설아님 어머나 감사합니다. 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유령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지금 유령의 배우분들과 함께 지금 라이브를 하고 있어요. 네, 저희가 지금 무대 인사하고 있거든요. 서현우 배우님입니다. 네, 유령에서 참괴장 역할을 너무나 멋있고 훌륭하게 해주셨던 못 알아보시겠죠? 수염. 24kg나 뺐다가 찌었으니 못 알아보실 만두. 그럴 만두. 현우 씨는 저랑 동갑내기 친구 배우님이세요. 요번에 매니저로 살아남 연예인 매니저로 살아남기 위해서 아주 팬덤을 아주 제대로 네 이렇게 우리 곽혜수 배우님 안녕하세요. 정말 뭐 말모 우리 곽혜수 배우님 정말 찐 팬들이 많습니다. 말모 네, 진짜 말모 오늘 약간 잘생긴 배우들입니다. 네 우리 선배님 또 인사 우리 경구 선배님. 너무나 사랑스러우신 우리 선배님. 고맙습니다. 토끼. 화이팅. 선배님도 화이팅. 유령 화이팅입니다. 네. 아직 유령 안 보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네 극장에 가셔서 네 자 예매를 고고 시작해 주세요. 네. 저희가 무대 인사 이제 시작하면은 또 라이브를 켜서 여러분들께 무대 인사가 얼마나 스펙타클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러분들께 네, 바로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여기서. 한 여기서 언제 시작하는 거죠? 3분 뒤에. 네. 3분 뒤에 네. 종영관부터 종시시 종영관이 이제 끝내고 영화를 다 보신 다음에 저희가 딱 들어가는 거고 시 3분 뒤에 이동한다고 합니다. 네. 아 동안이시라고 두 분 다 동안이시래요. 네. 아 이게 약간 시차가 있어가지고. 네. 너무 감사해요. 지금 여기 이렇게 토끼띠 토끼해라고 이런 거 팬분들이 다 준비해 주셨어요. 우리 경구 선배님 팬분들이랑 저희 이동한대요. 이동할게요. 이동하면서 네 감사합니다. 이동하면서 한번 저는 지금 롯데 월드타워에 영화 유령 우리가 뭐하러 왔냐 무대 인사를 하러 왔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대 인사를 하러 가고 있습니다. 저희 감독님이시고요 우리 박수담 배우님 네 안녕하세요. 정말 우리 깜찍이 지금 무대 인사하러 가는 중입니다. 네, 무대 인사 유리코짱입니다. 바쿠차경 지금 저희 엘리베이터여가지고요 끊길 수도 있어요. 네. 끊기면 그냥 끊기나 보다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유령 화이팅! 새벽마다 춤추다가 네. 인스타라는 게 없으니까 네, 옆에서 궁시렁 내시는 분이 설경구 선배님이십니다. My name is Sir. 네, My name is Sir. 네. 아무것도 몰라고. Sir. My name is Sir. 네. 쏠쏠해요. Sir. Oh my god. 네. 옆에서 래퍼하고 계신 분이. Oh my god. 쏠쏠합니다. 여러분들 창피해하지 마세요. 창피하면 저의 목숨입니다. 잔또 등장. 잔또. 잔또네. 안녕하세요. 잔인또.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잔또라는 별명 붙여드렸어요. 왜냐? 잔잔하게 또라이라서. 네, 잔잔한 또라이. 잔망 또라이. 전 잔잔하기만 한 줄 알았는데 별명을 붙여주셨습니다. 네. 잔또. 네. 이제 도착했습니다. 잔또. 네, 지금 이동 중입니다. 저희는 이렇게 이거를 카메라를 어떻게 돌리는 거지? 이렇게 돌려서 제가 라이브 방송이 처음이라 죄송해요. 이렇게 네, 이동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이제 영화를 보고 계시고 영화가 보고 끝날 때 이제 끝날 때 맞춰서 저희가 싹 이렇게 하고 들어가는 거죠. 저희가 출격하고 있습니다. 감사해요 유령. 네 진짜 많은 분들이 또 너무 사랑해 주시고 함께 해주고 계신데 또 더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유령 많이 홍보 또 부탁드립니다. 저희도 열심히 홍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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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네 저희 다 열심히 이제 소담 배우 감독님께서는 지금 라이브로 보고 계십니다. 네, 우리 잔잔한 또라이 우리 또 박희수 배우님 네, 열심히 또 지연아 이거를 잘 계속 기록해주세요. 네. 이걸 할까요? 이걸 할까요? 1번 1번 2번 이거는요 무조건 보러 가 1번으로 하겠습니다. 이게 좀 시간차가 있어가지고 여러분 네. 인도네시아에서도 필리핀에서도 감사합니다. 땡큐 필리핀어 팬스 말레이션 팬스 러브유 감사해요. 지금 이게 살짝 시간차가 있네요. 저희가 방송을 하면서 또 이게 댓글이 된 달리는 시간차가 있네요. 잔또 너무 귀엽죠. 네. 어제 제가 올린 거 보셨어요? 정말 귀여우시죠? 투스텝 밟는 게 정말 박혜수 선배님의 개인기시거든요. 저희 유령의 마지막 음악이 막 나오네요. 저희가 곧 들어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거를 토끼를 하는 게 좋을지 굉장히 고민될 때가 많아요. 왜냐면 보시는 분들이 착용을 기억하고 계실 텐데 특히 종영 때는 제가 너무 잔망스럽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몰입을 깨는 게 아닌가 막 이런 생각 때문에 뭘 하기가 좀 조심스럽더라고요. 오랫동안 네 라방 네 자주 키면 좋겠어요. 근데 라방이 사실 정말 처음 켜보는 거라서 저도 너무 익숙치가 않네요. 하지만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유령 화이팅.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유령 진짜 지금 극장에서 절찬리 상영 중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또 안 보신 분들 또 많이 봐주시고요. 유령은 N차 관람하셔도 정말 재밌는 영화니까요. 네, N차 관람도 부탁드려요. 저도 빨리 무대 인사 끝내고 N차 관람으로 IMAX에서 보는 게 저의 소소한 지금 꿈이 됐습니다. IMAX 가서 유령을 보고 싶어요. 내리기 전에 빨리 보러 가야 돼요. 감사합니다. 유령 보러 가야겠어요. 감사합니다. 터키에서도 터키 팬 땡큐. 달려라 하니 감사합니다. 방금 들어왔는데 잔또 갑자기 해서 니용고 하는 줄 아셨어요? 이제 또 들어가면 우리 지연님께서 이제 라이브를 계속 켜주실 거예요. 저희가 무대 인사 미처 오지 못하신 분들도 이제 어디에 계시든 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여러분. 열심히 유령 홍보 다니고 있습니다. 쭉 분위기를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21관 월드타워 21관이에요. 네. 롯데 월드타워 21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고요. 롯데 월드타워 21관. 자, 동시 방송입니다, 여러분. 동시 방송입니다. 롯데 월드타워 21관에서 이제 저희가 종 맞죠? 종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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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조명 무대에 들어갈 예정이고요. 조금 귀가 잘리네요. 언니 키가 크셔가지고. 부탁드립니다. 네. 인력 많은 사랑 부탁드려요. 우리 소담이도 많은 사랑 부탁드려요. 우리 한 년이도 많은 사랑 부탁드려요. 한 년이 소담이들 사랑해. 감동. 제가 잘 못하는 거 언니가 다 해주시고. 사실 제가 나가하는 날을 많이 기다렸을 것 같은데 이제서야 해서 너무 너무 미안하고 죄송하고 앞으로는. 조형무대 인사입니다. 저도 들어왔습니다. 어디까지 가는 거? 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유령을 예, 보시고 나서 응원해 주시는 많은 분들과 영화 보시고 나서 저한테 감독한테 궁금한 거 많으신 분들이 굉장히 여기저기 글 많이 남겨주고 계신데 정말 따뜻한 말씀 한마디 한마디 너무 큰 감동으로 너무 감사하게 듣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뭐 준지 카이토 뒷 얘기 내놔라, 뭐 청계장 하나짱 만나는 거 내놔라, 뭐 차경의 뭐 옛날 얘기 내놔라, 뭐 너무 뭐 예, 그리고 유니콤의 뭐 옛날 얘기 뭐 후일담 내놔라 너무 많은 말씀들을 강요들을 하고 계신데 여러분들이 엔터갈람 하셔서 500만만 만들어주시면 제가 굉장히 열심히 성실히 이야기들을 꾸준히 내도록 하겠습니다. 천만 감사합니다. 예, 배우분들 칭찬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예, 뜨거운 응원 한마디 한마디 저뿐만 아니라 배우분들께도 굉장히 큰 감동일 테니까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설경우입니다. 아, 설 연휴 귀한 시간 저희 영화 선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영화 재밌게 보셨다면 예? 감사합니다. 영화 재밌게 보셨다면 주변 분들한테 저희 내일도 무대 인사하는데 많이 홍보 좀 집에 들어가서 홍보 좀 많이 해주셔서 내일 무대 인사 많은 분들과 함께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2023년도에도 복 많이 받으시고 더 건강하시고 더 모든 게 더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현장에서 해서 좋은 작품으로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방금 보신 영화에서 청계장 역을 했던 서현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저 잘 찾으셨나요? 네, 저기 코수염 붙이고 안경 끼는 사람이 저입니다, 여러분. 네, 당신도요. 아, 정말 24kg 정도 증량을 했다가 다시 뺐습니다. 여러분 다이어트 관심 많으시죠? 어떻게 살 빼는지 궁금하세요? 계속 궁금해하세요. 근데 여기 좌석 얼마예요? 너무 편안해 보인다. 아 정말 너무 설 연휴에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대신 지금 찍고 계신 이 영상과 그 동영상들은 제발 개인 소장하지 마시고 많이 많이 좀 올려주세요. 여러분 입소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유령에서 카이토 아카를 맡은 박혜수입니다. 네, 이렇게 귀중한 설 연휴에 시간 내주셔서
극장 찾아주시고 저희 만나러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저희도 또한 여러분들 만나는 게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인고의 끝에 이렇게 만나게 돼서 진심으로 되게 감격스럽고 감개무량합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주변에 많이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얘기 많이 전달해 주셔서 이 영화 오랫동안 많은 분들이 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영화를 간택해 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로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떡국은 많이 잡수셨죠?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여러분, 주변 사람들한테 많이 홍보해 주시고, 새해에는, 개미원연에는, 토끼처럼 껑충껑충 장애물 팍팍 뛰어넘고 멀리 올해 많은 분들을 만날 수 있도록 샵 유령, 샵 설날, 샵 가족과 함께 네 많은 태그와 또 제 이름과 저의 아이디를 태그해 주시면 제가 요즘 다 열심히 찾아서 보고 있거든요. 좋아요 누르러 가겠습니다, 여러분. 네, 그럼 항상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사랑합니다. 감사해요. 안녕하세요. 박찬혁의 이한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사실이지만 그 배우님 참
계속...